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영입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읽는 명심보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15번째 강의로 천명편의 5장입니다. 장자왈, 약인작불선, 득현명자, 인수불해, 천필육지. 그래서 장자가 말하기를 만약 혹시라도 사람이 불선을 착해서 불선을 행해서 그런데도 현명, 훌륭한 이름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비록 불선을 행해서 명예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을 해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늘은 반드시 그걸 알고 그 사람을 벌준다, 죽일 것이다 하는 문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약인작불선, 그래서 약하면 만약, 혹시라도, 인, 사람이 작하다 그러면 행하다, 위와 같이 쓰인다 보면 되겠습니다. 불선을 행하다. 만약 사람이 불선을 행했는데, 그런데도, 여기는 이가 생략돼서, 그런데도, 득현명자, 자 하면, 뭐, 서술어, 그래서 자에서 서술어 하는 사람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명을 득한 사람. 현명이라는 건 드러난 이름. 그래서 훌륭한 이름. 그래서 명성이나 명예. 명성이나 명예를 얻는 사람이 있다면, 인수불의 이는 그 다른 사람이 비록 뭐뭐 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어 플러스 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서술어가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록 그를 불선을 행했는데도 훌륭한 명성을 얻은 사람을 해야지는 않겠지만 비록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를 육 죽이다, 천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불선을 행했는데도 명성을 얻게 된다. 이건 앞뒤가 잘 안 맞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사람 속여서 모르게 나쁜 짓을 하며 겉으로는 훌륭한 체에서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여기지 나쁜 짓 한다는 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벌 주지 못할지언정 하늘은 그걸 알고 반드시 그를 죽인다, 벌 준다. 그래서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인 척 하면서 안 보이는 데서는 나쁜 짓 한다 그런 것은 사이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에 관한 문장이 논어에도 나오는데 사덕이비 덕반난호덕. 덕과 비슷해서 덕인 듯 하지만 그러나 덕이 아니게 되면 반은 오히려 덕을 어지럽힌다, 덕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아예 그른 자,
잘못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은 없지만 옳은 듯 그런 자, 그런 사람은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차라리 탐욕스러운 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만 청렴한 듯, 청렴하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은 또 청렴에 영향을 미쳐서 청렴을 어지럽힐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하나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차라리 아예 그렇지 않은 그런 자와 탐욕스러운 자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있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불선을 행했는데도 훌륭하다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해할 수는 없지만 하늘이나 귀신이 알고 반드시 그를 벌 준다. 사필 규정으로 나쁜 짓에서 당장은 잘살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천벌을 받게 된다 하는 문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성독해 주시는 음성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독하시는 음성에 따라 크게 세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마음으로 읽는 명심보감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